2년 동안 방구석에서 방송만 한 내 마음을 니들이 알아? 알아! 아 씨발 참. 아 이제 먹었으니까 스쿼트 좀 할까? 운동하는 모습 최초 공개합니다. 근데 죄송한데 방구석 그 쇼리분들, 방구석 마랑분들, 방구석 아놀동님들 예, 부탁 좀 드릴게요. 예. 뭐 운동하는 자세 보고 막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렇게 하면 좀 근 손실이 있고 뭐 어쩌고 아가리 닥쳐주세요. 자 어깨만큼 다리 벌리고 발 각도 살짝 틀어준 다음에 하나 둘 다섯 자 한 세트 끝. 야 아령 좀 줘봐. 5kg짜리 오늘 5kg짜리 한번 가자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둘 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바로 로잉 머신 가겠습니다. 이 아이가 배고프다는 걸 알까요? 이 아이가 올해 33살이란 걸 알까요? 이 아이가 살을 뺄 수 있을까요? 코코카카 9년 동안 방구석에서 방송만 한 내 마음을 니들이 아 씨발 참 이렇게 방송 끝나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만 풀어야겠어.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야. 대훈이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해볼 순 없었던 거야. 나 아 씨발 힘들어. 한번 해봐. 다세 보소. 다리 벌리면 안 돼. 다리 오므려. 이 상태. 다리 오므리라고. 여기가 쫙 당겨. 당겨. 여기까지. 당겨. 어. 끝까지. 어. 끝까지. 이거예요. 다리. 돌았나 이 개새끼가. 아니. 시작 빈정거려 지금? 그렇지. 그거야 방금 하나 했어. 너 하나. 다시. 그 자세로 계속해. 방금 하나 있어 너. 너 지금까지 다 무효야. 아 그런 거 있어요. 그렇지 그거야. 하나 두 개 했어 너. 세 개. 그렇지 그렇지. 그렇게 하는 거야. 뭐가 그게 맞아. 미치고. 아 진짜 이거 딱 뜯어가지고 일로 와봐. 살 붙이자. 한 20kg만 주시면 될까요? 일로 와봐. 하하. 자 융합 기술 간다. 가자. 뽀잉. 아니 뽀잉. 코코카카 진짜로 먹는 것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. 네, 먹는 것도 지금 예전에는 뭐 하나 시키면 난 무조건 대짜리를 시켜요. 내가 남기더라도
왜냐면은 그 포만감? 진짜 굶고 있다가 아침에 살짝 갈증 날 때 물 한 컵 딱 때리고 그냥 쟁반짜장 같은 거 하나 딱 시켜가지고 거기다 탕수육 하나 딱 때리면은 그냥 젓가락으로 막 무거워 면이. 근데 그 상태에서 입에다 존나 처먹어. 먹으러 때려 이거. 계단도 진짜 하네. 아 깨진다 미안. 아니 재밌자고 재밌자고 한 거지. 제가 하라고 해도 괜찮아. 아 씨발 개새끼야. 아니 씨발.